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. 그 다음에 이거를 바꿔봐요.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.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확실하게 이게 낫긴 낫죠, 그죠? 네.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또 바꿔봐. 날 웃게 해준 너 원하는 너 하나로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모든 날 모든 순간 요거는. 함께해.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.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. 이것도 별 차이 없죠? 네, 그냥 밝기도 똑같고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45만짜리 이건 초프로 가수들, 인류 가수들 주는 마이크거든. 이거는 방송용 스튜디오 표준 마이크 DM57 마이크 테스트입니다. 비교하는 마이크는 슈어 베타 57A. 예전에는 뭐 SM57도 유명했는데 드럼 스네어용이나 타악기용으로 많이 씁니다. 그리고 기타 앰프 수음용으로 많이 쓰죠. 이게 SM57의 후속 모델인 슈어 베타 57A 모델입니다. 이거랑 비교를 하겠습니다. 이게 조금 약간 베이스가 좀 더 들어간 것 같죠? 이거는 좀 더 밝고요. 좀 베이스가 살짝 들어갔죠? 밝은 농도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좀 밝게 나왔는데 뭔가 이거를 기타에 대게 되면은 소리가 왠지 날려가지고 예전에 익히 듣던 소리가 아니고 뭔가 좀 날려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베이스가 좀 들어간 이 모델이 좀 더 기타 수음하기엔 당연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더 좋았어요. DM58과 DM57 모델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주는 모델입니다.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. 8만원에서 10만원 가격인 예전 SM58, 57 정도는 충분히 대체할 거라 보이고요. 신품인 슈 베타 58A, 베타 57A 그 정도 급도 대체가 되고 나름 좋은 성능의 좋은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.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